안녕하세요. 쿠키뉴스 김민희입니다. 이 시간 실시간 검색어입니다. 박은영 KBS 아나운서가 결혼합니다. 박 아나운서는 오늘 오후 서울 강남의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리는데요. 예비 신랑은 3살 연하의 스타트업 사업가로 윤지영 아나운서의 소개로 만나 인연을 맺었습니다. 사회는 한석준 아나운서가 맡고 주가는 KBS ETV 위기탈출 넘버원에서 호흡을 맞춘 그룹 2AM 출신 이창민이 부르는데요. 신접살림은 서울 강남에 차릴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 박 아나운서는 KBS 라디오 박은영의 FM 대행진에서 결혼식 당일에도 식장 가기 전 방송하러 왔다는 건 두고두고 나에게 자랑거리가 되겠죠. 여러분의 박과장 오늘 결혼한다. 오래 기억하게 될 날이라 더 기분 좋은 방송을 하고 싶은데 이 특별한 아침 함께 해줄 거죠? 친구들이 어제 기분이 어떠냐고 물어봤는데 떨리는 건 모르겠고 피곤해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다 해치우면 방송에 더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축하 메시지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축하드려요, 박과장님.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정말 평생 기억에 남는 방송이 되겠네요. 진짜 자랑할 만하다, 이건. 인정. FM 대행진 듣고 팬 됐어요. 결혼 후에도 좋은 방송 부탁해요. 박은영 아나운서는 2007년 KBS에 입사했는데요. 연예가 중계, KBS 뉴스 광장, 비타민, 영화가 좋다, 도전 골든벨, 뮤직뱅크, 인간의 조건 등에서 활약했습니다.